안녕하세요. 디지털 제어, 부동산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그동안 쭉 1강, 2강 나가다가 전체 앞으로 할 강의를 아웃라인으로 한번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 강의를 올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올리게 된 배경은요, 제가 약 18년간 성문대학교에서 디지털 제어 4학년 강의를 맡으면서 쭉 그동안 정리한 내용들이 주로 내용들이고요. 내용의 수준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코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들은 좀 어려운 개념들을 건너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개념들로 차곡차곡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로봇이나 모터 제어에 아주 기본이 되는 디지털 제어의 이론과 실습을 본 강의를 통해서 상당히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수학적인 배경으로 Z변환 또는 지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왜 지변환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변환에 대한 전체적인 이유를 내가 너무 설명 안 하고 바로 지변환 실습으로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본 자료를 통해서 지변환을 왜 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제어 시스템을 다루는 이 하드웨어 중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러한 제어 알고리즘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 제어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입력 신호조차도 우리가 샘플링 신호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면 지 형태의 변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한 제어기조차도 PID 제어기 내에서는 이렇게 지변환 형태로 쓰게 되면은 기본적인 연속 신호의 아날로그 제어에서 쓰는 PID 제어가 지변환 형태로 따라 구현된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피드포워드 제어기도 이런 건 수술 로봇이라든가 이런 정밀 제어할 때 많이 쓰는데, 그럴 때도 역시 지변환 형태로 제어 알고리즘이 구현됩니다. 그리고 제어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정하기 위해서도 제어 대상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제어 대상조차도 이렇게 지변환 형태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디지털 제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는 바로 지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변환을 다루는 이유가 될 거고요. 제 강의 계획을 토탈로 보게 되면 총 20강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강까지는 지변환과 지역변환에 대해서 조금 수학적으로 다루게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모터를 모델링하는 단계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모터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는지, 그리고 PID 제어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PID 제어기에 따르는 시간 응답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런 걸 조금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응답과 해석은 매트랩이나 시어너와 같은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툴을 이용해서 전부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도 C 언어로 구현하는 이렇게 붙인 이유가 그냥 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을 여러분과 저가 같이 짜보면서 그 신호들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하죠. 오차분석. 오차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PID 제어기와 피드포워드 제어기가 필요한가를 설명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피드포워드 제어를 다룸으로써 그림에서도 제가 수술로봇 그림을 제 책에 또 붙였는데, 수술로봇 같은 데에서는 피드포워드 제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연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피드포워드 제어 방법도 다루겠습니다. 이걸로 끝난다는 재미가 없겠죠.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제어기를 구성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구성하기는 어려우니까 시뮬레이터를 구성을 해가지고 직접 제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모터 제어 실험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이 잘 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은 지금 절판됐어요. 그래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증보판을 내서 제가 응답 기반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PID 어터튜닝 두 개의 챕터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서 여러분께 책으로서도 다가올 예정입니다.
제 이 강의 아웃라인은 한 20분 정도로 생각했는데 빠르게 앞으로 1강, 2강, 3강, 4강을 통해서 무엇을 다룰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강에서는 왜 우리가 디지털 제어를 하는가? 대부분의 이제 로봇 제어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은 컴퓨터 인비리드 제어기와 같은 컴퓨터 제어로 모터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제어 이론은 이러한 컴퓨터나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한 이러한 모터 제어 또는 로봇 제어의 아주 필수적인 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호라는 것 자체도 비단 제어 분야가 아니라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신호 압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디지털 샘플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호 해석에서도 이런 디지털 제어 이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신호 해석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2강에서는 이제 지변환을 다루게 되는데요. 제가 강의 번호는 1강, 2강을 조금 좀 헷갈리는데 제어 처음 인트로덕션을 인트로라고 해서 강의에서 뺐어요. 그래서 사실 책에서는 챕터 2가 되겠고 저의 강의의 순번은 1강이 됩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지변환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하고 각 신호들의 지변환 형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강에서는 역변환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변환으로 그려진 것을 다시 어떻게 신호 레벨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역변환 방법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변환을 신호의 지변환을 1강, 2강 두 번에 걸쳐서 다루고요. 역변환을 2강, 3강, 4강에 걸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학적인 배경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DC 모터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모터가 주어지더라도 물리적인 물리량으로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지변환의 형태로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이제 5강과 6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모델을 세운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제어기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피드포워드 제어기, 피드백 제어기 이런 것들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약 13강까지 다루면서 각종 오차 해석 그리고 피드포워드 제어기 설계 방법론 또 PID 제어기의 특성 이런 것들을 쭉 연속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 모든 강의는요, 아까처럼 단순히 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트랩이라든가 또는 시연을 통해서 계속 같이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해가면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제어 이론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매트랩 분석 또는 시연을 통한 여러 가지 실습 이런 것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라도 이게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나고 머리만 아프게 끝나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수식과 또 코드도 가끔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직접 짜드셔도 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소스 코드 제가 어디다 G드라이브 같은데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접속하셔서 코드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네, 구슬도 깨어야 서말이죠. 아닌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목걸이가 되듯이 이제 직접 시뮬레이터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FC를 이용해서 이런 시뮬레이터 제작해 보면 다양한 모터의 물리량을 입력하고 그렇게 해서 모델을 구하고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PID 제어기를 개발하고 또 피드포워드 제어기도 구성해가지고 여기 피드포워드 제어기 좀 안 들어가 있는데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제어 이론들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우리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있습니까? 디지털 제어 공학이 4학년 때 배우는 건데 네. 혹시 꼭 필요한 선수 과목이나 기초 정도로 갖춰야 할 수학 지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는 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제가 여기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굳이 필요하다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부분분수 분율법이라든가 또는 일부 라플라스 변환과 퓨리에 변환과 같은 그런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최종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터 제작까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약간의 지식은 오히려 C 언어 그리고
MFC 약간 기초 정도? 그 정도가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따라오실 것 같고, 시언어는 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제어를 잘 공부해 놓게 되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 게 유리한 건지.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디지털 제어를 배우게 되면 결국은 이제 로봇 제어나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들 또는 여러 가지 그 뭐 스테이지, 네, 보통 뭘 직교 좌표계 직교 로봇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직교 로봇을 이용한 각종 장비들을 개발하는데 그러한 정밀 스테이지 제어 계열기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그런 직군, 그리고 여러 가지 제어 알고리즘들을 프로그래밍하는 소프트웨어 직군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모델링 기법, 그다음에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제어 시뮬레이션 제작, 실제 모타 제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어 실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면은 그런 정도의 직군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혹시 교수님 디지털 제어 산업 기사라는 자격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디지털 제어 산업 기사 자체의 핵심 과목들이 바로 이런 디지털 PID 제어기 설계, 디지털 모델링, 그리고 각종 PID 제어기와 피드포워드 제어기의 여러 가지 제어 구조,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디지털 제어 기사에도 도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아까 말씀하신 업종에 취업하려면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것이 필수적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격증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요즘에 취업 하는 회사들을 구인 사람을 찾는 회사들은 이렇게 직접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보고 또 같이 일하면서 보통 인턴 제도 같은 걸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한 2, 3개월간 인턴으로 들어가서 같이 일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역량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자격증 뭐 여러 개 따가지고 화려한 이력서만 가지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옛날 일이고 이제는 직접 실무 능력을 가지고 보여주는 시대. 그리고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서 이거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직접 눈 앞에서 보여주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해주고 파라메터를 세팅하고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하는 능력을 딱 보여주면 그거 안 좋아하실 사장님 계실까요? 얼른 모셔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책 중에서 네.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이 강의 교재로 쓰이는 책이요. 네. 문제 솔루션이 있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솔루션을 찾아오셨거든요. 솔루션 달라고 좀 난린데요. 혹시 저는, 개정판에서는 솔루션을 담아줄 생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교수님들한테는 제공을 할 거고요. 학생들은 직접 한번 풀어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솔루션도 돌아다닐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뭐 필요한 건 되겠지만 제가 공부할 때 시절을 생각해보면 자꾸 문제를 도전해보고 풀어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머릿속에 오래 남으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